안녕하세요. 날씨운 박다은입니다. 진도 사고 부근 해역은 오늘 구름 조금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 낀 하늘 보이겠고요. 바다 물결은 최대 2.5m를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물결은 최대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바다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겠고 물결은 최대 4m를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 앞바다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은 가운데 물결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 되찾겠고 바다 물결은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30일 금요일에서 6월 6일 금요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10일 예보입니다. 제주도 해상에는 6월 3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바다 물결은 최대 3m를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